아이고 우리 아들 이쁘게 되어라. 이거 뽀뽀 뽀뽀 빵져주 뽀뽀. 엄마 내 아빠는 어딨어? 저지 집에 그냥 서랍에 있잖냐. 엄마 하나 좀 쫓겨주세요. 공책집 사게. 너 공책 저번에 샀잖아. 아 그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애가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공책을 잊어버려. 공책 사지 말고 머릿속에 애워. 아 그러지 말고 애우라는 게 있는 거지. 엄마 제 스케치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에 그릴까요? 그렇게 큰 게 그려지냐? 사야지. 어이구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다 엄마한테 많이 한 번 더 줄게 우리 아들. 아들 아이고 너 좀 뽀뽀. 아이고 어이 갔다 와. 에이 벌써부터 이렇게 정신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봐. 에이구 여보 나 화장실 갈까 말까. 이 양반이 아침부터 약 올리는 거야. 갈게. 아이고 시원하다. 어? 어? 가만 있어봐. 나 이거 휴지를 안 갖고 이거 그냥 왔네 이거. 응?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보! 여보! 영! 귀동아! 길주가! 아이고 참. 얘네들 이거 학교 갔지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천암! 천암! 성훈아! 야, 백수야! 거기 누구 있어? 어, 나야 천암. 저 휴지를 안 갖고 와서. 휴지를 안 갖고 왔어요? 어, 저 휴지 좀 갖다 줘. 알았어, 매형. 그냥 말려서 털고 나와. 야, 천암! 야! 아이고, 지 집에다 이게 방구석이 이게 뭐라냐, 이게. 아이고, 참 이게 돼지우리지 이게 뭐야, 이거. 뭔 놈의 책들을 이렇게 다 죄다 내놓고. 이게 누구 책이야 이게? 고등학교 문화? 아이고 1순위 집에 작년에 보던 거 다 내놨네 그냥. 아이고 사회 문화 교육과 사회. 이건 한문 중국어. 가만 있어봐 이건 뭐냐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건 뭐야. 이 잉글랜드. 캬 발음 좋다. 영어 영어. 내 머리가 아직 썩진 않았구만 그리야. 어디 한번 보자. I am Tom. I am a girl. You are a student. You are a boy. 아이고. 엄마. 요즘 응. 너네 안 안겨? 아, 나갔지. 근데. 왜 갑자기 웃고 난리야? 그러니까. 나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봐. 아 그냥 나가다 호전해서 봤더니 응. 아, 팬티를 안 입고 나갔지 뭐야. 아이고 주책바가지 주책바가지.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냥. 아이고 아이고 허전해 빨리 줘. 알았어. 아이고 노망 들었어 애들 또 아니고 좀. 아이고 시원하고 좋던데 뭘 그래. 아 빨리 일어나 벗어. 저기 아이 저기 아이고 또 창피한 건 안 해. 아이고 빨리 입어. 다 입었어? 아니 잠깐만. 다 입었어? 아이 뭐야. 거 이상하네. 이상하면 치과 가보시오. 그게 아니라 요즘 통 기운도 없고 아니 머리가 띵한 게. 그래요? 어디 봐봐. 혹시 그 매한 건망증 있는 거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 오늘도 그것 때문에 뚱땡이한테 한 방 먹었잖냐. 에이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치매 초기 현상이에요. 뭐야 임마? 아 잠깐. 그 나도 이상하네. 매양, 내가 그 63 빌딩을 내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통 기억이 없네. 이리 와봐. 아! 기억나지? 어? 기억이 난다. 매양, 어. 걱정하지 말아요. 어. 내가 63 빌딩만 딱 팔리면은 매양을 아주 시설 좋은 정신병원에 내 입원 딱 시켜줄게. 어. 그래, 63 빌딩 아직도 못 팔았냐? 아, 그게 덩치가 커서 그런지 잘 안 나가는데요, 그게? 이리 와봐. 왜? 아! 정신병원은 네가 가라. 네가 가! 에이씨. 에이씨? 어휴. 어이구! 어이구! 아! 야! 야! 정신들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그냥. 뭐 어떻게 팬티를 안 입어? 아이고, 나 참. 그러고 보니까 내도 허전한 게. 혹시 나도?
이봤구만 그래.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디야? 1순위, 2순위, 3순위 기동이는 학교 갔고, 건하고 성훈이는 파테 갔고, 채영이는 장애 갔고, 그러면 우리 집 식구... 아이고, 우리 막둥이 어디 갔대요? 아이고, 얘가! 야, 막둥아! 아이고, 야, 막둥아! 아이고, 이놈의 자식! 막둥아!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따라오지 말랬지? 내가 한 말 잊었어? 난 건망증이 좀 심하거든. 너랑 나랑은 어울리질 않아. 뭐랄까. 롱다리와 숏다리의 차이라고나 할까? 알면 이제 가봐. 이 긴 롱다리에 차이기 전에. 나 오늘 돈 좀 많은데. 피자 먹고 싶지 않니? 피자? 정말? 그럼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 있는 걸? 귀여운 것. 그깟 키 차이쯤이야. 우린 피자 한 쪽이면 극복할 수 있는 걸? 아줌마 뭐해? 누구시오? 아줌마. 아줌마 난 몰라요. 금촌의 또라이. 아, 아이고 우리 동네 미친 여자. 아이고 나,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학교 다닐 때는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줌마 뻥치지 말아요. 아줌마가 학교 다닐 때 똑똑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닥이에요. 아줌마 학교 다닐 때요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요 콧물은 쭈쭈쭈쭈쭈쭈 흘리고요 배는 뿔럭뿔럭뿔럭 나오고요 다리는 이따만하게 굵어가지고요 막 지나가다 남자들을 탁 쳐다보면요 하고 웃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어폰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아줌마 공부 지지리도 못해가지고요. 아이고. 선생님이 아줌마를 탁 쳐다보면서요. 용자야 오늘은 구구단을 외워보자. 힘껏. 이렇게 하면요. 아줌마 볼때기선을 확 제끼고요. 1은 팝, 2는 팝, 2, 3은 팝, 2, 4도 팝, 2, 5 팝 줘요. 이러고 팍 닫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나 아줌마. 그리고 선생님이 아줌마를 딱 쳐다보면서요. 용자야 오늘은 알파벳 ABCD를 외워보지 않으면 힘껏. 이렇게 하면 아줌마가 볼때기술을 팍 제끼고요. ABC 밥 안 줘요. 팍 닫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줌마를 탁 쳐다보면서요. 뭐라 그래요? 싫어 싫어. 난 너처럼 밥만 먹고 뚱뚱하고 머리가 텅 빈 뚱땡이 어린이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걸. 탁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어폰 내가 듣자 듣다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정말. 빨리 가. 남 염장 지르지 말. 빨리 가 빨리 가. 갈게요. 이어폰에 빨리 안 가. 아이고 나 진짜. 근데 저 이어폰 내가 누구요? 근데 여기는 어디야? 우리 집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머 얘 좀 봐. 오 언니. 오 언니가 웬일이야 책을 다 보고. 아유 바보. 우와. 고3이잖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 맞아. 이순아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유 기특한 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야 일어나. 다녀오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 언니. 언니 근데 요즘엔 진짜 졸립긴 졸립더라. 그 왜 점심 먹고 난 다음 시간 있잖아. 완전히 수면제라니까. 봄이라서 식곤증 때문에 그럴 거야. 맞아. 그래 맞아 식곤증. 나 그것 때문에 요즘에 통 공부도 안 되고 죽겠어. 너는 원래 잘 졸았잖아. 머리만 대면 졸면서. 언니! 야! 야! 에이 금촌대! 아이고 오메 턱죽댁 웬일이여? 요즘도 그 노래 부르나? 그럼 부르지. 어디 한번 불러봐. 헤이 해숑신 저희 완모요 삼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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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여. 근데 왜 불렀어?
아, 어제가 갯날이었잖요. 갯돈 줘야지. 어머, 이어폰에 무슨 소리 하는 겨? 내가 어제 줬잖아. 언제 줬다고 그래요? 어머, 이어폰에 생산담네 그러면? 그럼 내가 안 주고 내가 줬다고 떼쓰는 겨 지금? 내가 어제 우리 집 앞에서 갯돈 달라고 해가지고, 응? 내가 여기다 줬던 갯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줬잖아, 이렇게. 이 돈은 뭐야? 갯돈이지. 그거 봐, 안 줬잖아. 아니, 그게 왜 거기? 아이고, 정신 차릴 사람은 내가 아니고 금촌댁이구먼. 뭔 젊은 사람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디야? 야, 이어폰 내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야? 예? 국가에서는 월드컵 축구를 우리가 유치하느냐 안 하냐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까진 건망증이 뭔 소용이 있어? 근데 건망증하고 월드컵하고 무슨 상관이? 상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여.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내가 괜히 그래 진짜. 엄마! 엄마! 아이고, 숨 넘어가겠다. 왜 그래? 엄마, 내 책들 못 봤어? 고등학교라고 써있는 내 교과서들 말이야. 에이, 그 잉글랜드라고 써있는가? 그렇지. 그건 1순위 거 아니냐. 엄마, 내가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 그렇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방구석에 그냥 굴러댕기길래. 그럼 버렸단 말이야? 버리긴. 엄마가 쓸데없이 버리는 거 봤니? 강냉이랑 바꿔왔잖아. 엄마, 내 책들 버리면 어떡해. 아, 난 몰라. 이 사람은 그 아침에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니 그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 당신은 딸들하고 얘기하는 이렇게 턱 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가지고. 에? 어, 난 몰라. 그럼 나도 마저 버리지 그래. 아주 망령이었어. 너가 엄마한테 그 무슨 말 버릇이야? 엄마가 좀 심했지만은. 아, 그리고 너가 책도 필요 없잖아. 넌 공부를 안 하는데. 아빠, 책이 뭐 공부할 때만 필요한 줄 알아? 그럼. 잘 때는 뭘 배고 자냐고요, 내가 도대체가. 그건 맞아. 아버지도 안 드셨나 봐. 여보, 여기 통태 만들어. 여보. 응? 아, 국 안 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국 퍼놓고 그냥 그냥 왔네. 야, 삼순아, 네가 가서 갖고 와. 예? 당신 좀 심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그게 바로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건망증 그거 생각보다 덧붙 심각한 거래. 그래, 그거 심각한 거야. 그거 밥 안 터는 거 보면 참 용하네, 용해. 누나가 밥을 태워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 먹을 건데. 너 밥 먹기 싫어? 야야, 넌 어떻게 그렇게 발음 말만 하냐? 근데요, 건망증에는 약이 따로 없대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야, 채영아, 뭘 아는 게 있어야 외울 거 아니야. 아, 성훈 씨. 응. 야, 우리가 아는 게 왜 없어? 여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야, 기동아, 너 뭐하냐? 아. 근데 삼촌, 건망증은 왜 생기는 거야? 건망증? 그거야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거지. 그럼 나이는 왜 먹는 거야? 너 설날에 떡국 먹지? 그게 한 살 더 먹는 거야, 알겠니? 그럼 왜 꼭 떡국을 먹어야 돼? 너 이걸로 한번 맞아볼래? 알았어. 참, 그럼 삼촌도 건망증 있어?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건망증이 있냐? 없지, 인마. 그럼 저번에 나한테 빌려간 돈 있지? 빨리 줘. 돈? 아이, 삼촌! 아이, 참. 9일은 9, 9이 18, 93, 27, 94, 94, 95, 95, 96이 96, 97이... 야, 97이 뭐냐? 97! 어, 97... 97 아니잖아. 야, 말아봐라, 야, 야, 63 아니야. 아유, 매야 유치하게 뭘 이런 거래요. 그런다고 기억력이 되살아나요? 야, 야, 그래도 야, 점점 좋아지고 있어. 에이, 확실한 방법 있잖아. 뭔데? 야! 아이고, 아, 매양, 이걸 하게 되면은 기억력도 되살아나고 돈도 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에 잘 접었던 걸 기억해보란 말이에요. 그래? 헐. 맞았어. 가져와. 근데 오늘은 짝 접었네. 아, 미안해라. 야야, 하여튼 저건 도움이 안 돼, 저거는. 가면서 공부나 해야지. 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외운 게, 어, 그렇지.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아!
27, 28, 26, 29, 28.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왜 그래? 뭐 걱정 있어? 걱정은 무슨 그런 거 없어. 당신 건망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건망증 무슨 건망증이야? 괜찮아, 봄이잖아. 봄에는 가끔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휴, 여보, 내가 요즘에 왜 이러는지 모르고 있어. 텅 기억도 없고. 아휴, 내가 늙었나 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거 준비했다. 이게 뭐요? 열심히 외워봐. 4.14, 4.28. 이 양반은 아니구나. 과부 마음은 호래비가 안다고. 당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은데 나 사랑하는 마음은 잊으면 안 돼. 내가 그걸 어떻게 까먹어? 왜 영?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야? 당신 이 안 닦았어. 아, 이 양반아 진짜. 이거 탐내 같은데. 응, 그래. 아이고 뭐. 아이고 당신 약을 불에다 올려놓고 내 그냥. 아이고 참, 아이고 저 사람 저 정신머리 하고는 저거. 아이고 참 내가 참. 아이고 여보, 여보, 여보. 왜 그래, 왜, 왜? 내가 아무리 다 잊어버려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뭐? 응? 이건 못 잊어버려.